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정식 발족했습니다. 여야 정당은 인재 영입으로 신당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명분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한정치, 국민 중심의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안철수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낡은 정치 바꾸겠습니다. 2,000명 가까운 창당 발기인으로는 현역 의원과 교육계, 시민단체,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포함됐는데 제3자 뇌물 제공죄로 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된 전력이 있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인사들의 탈당 행렬은 이번 주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권은희 의원이 내일 안 의원 측에 합류할 예정이고 김관영 의원은 내일 동교동계도 주중에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로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박주선 의원도 각각 서울시당 창당대회와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천 의원은 우선 독자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반면 박 의원은 신당 간 통합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옹호에 앞장섰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30-40대 전문가들을 인재영입 1호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번째 외부 전문가로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인 오기영 씨를 영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